그 정도는 나도 하겠다. 예전에 보디 프로필을 찍은 적이 있다. 오랫동안 준비하고 힘들게 촬영했는데 사진이 잘 나와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다. 그 당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독하게 준비했던지 동아리 활동이 끝나고 가진 회식 자리에서도 단백질 쉐이크를 마실 정도였다. 그 덕분에 촬영을 잘 마치고 맥주를 마음껏 마시고 안주도 실컷 먹으면서 친구와 기분 좋게 이야기를 나눴다. 야, 민창이 그때 참 독하게 했지? 그래, 그렇게 한 덕분에 멋진 사진 남겼잖아. 그런데 그때 나와 별로 친하지도 않은 데다 보디 프로필과는 정말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서는 불쑥 말을 걸었다. 보디 프로필 그거 그냥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나도 한 달만 열심히 하면 할 것 같은데? 어처구니가 없어 대꾸도 하지 않았다. 이렇게 무례한 사람들의 공통된 화법 중 하나는 상대방의 성취를 쉽게 폄하한다는 것이다. 본인은 해보지도 않고는 그거 쉽다던데, 그거 안 어렵다던데,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하며 임무와 상대방의 가치를 깎아내린다. 사실 방구석에서는 누구나 빌 게이츠가 될 수 있고 일론 머스크가 될 수 있다. 중요한 건 실행한 뒤에 성과로 보여주는 것이다. 주변에 이런 화법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냥 화내기보다는 측은하고 불쌍하게 생각하자. 어떻게든 관심을 받고 싶은 거라고 삶이 꽤 힘든 모양이라 여기며 어깨를 툭툭 쳐주고 위로해주자. 그러면 당신이 화를 낼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무척 당황할 것이다. 권민창 저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? 중.